고라니 뱀 멧돼지. 고라니 뱀 멧돼지. 고라니가 아니잖아요, 우리나라는.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동양 멧돼지라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 고라니가 노드킬을 많이 당하죠. 그러니까 고라니가 저기 멸종 위기 종이에요. 순환을 엄청나게. 전 세계적으로 여기 동양에만 있나 봐. 고라니가. 내가 자전거 타면서 국토종자하면서 고라니 얼마나 마주쳤는데 내가. 아우. 어디서? 국토종자하면서 자전거 타면서. 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면서. 아, 난 그 전에 제주도 갔는데 그 한라산 올라가는 길 달리고 있는데. 아, 이따만한 게 자빠져갖고 로드킬 당해 있더라고. 그 내려서 보려고 땡그레 딱 보니까 뒤에서 차들이 막 쫓아오더라고. 그래서 세우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한 100km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. 이따만한 건데 그냥 그 도로의 한복판에 그냥 자빠져 있더라고. 뭐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포천 길목입니까요? 산이 다른 데로 연결이 되는 산이 여기 좀 크대요. 높지는 않아도 아니 다른 산하고 연결이 되는데 산 산이 상하잖아요. 여기를 연결돼 있으면 가능하죠. 이것만 가지고 보면 어려운데 다른 산하고 산이 이렇게 연결되는 하긴 뭐 부담 왕자가 이제 자기 아들이 잘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어떤 믿음을